자,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? 장합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쉽지 않은 건데. 예. 이해보다 중요한 건 익숙해지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다시 한번 봅시다. 자, 우리 패스포트를 설치했어요. 그리고 익스프레스에 설치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세션을 내부적으로 쓸 거라고 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패스포트가 받도록 했고 성공하면 루트로, 실패하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게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로컬 전략을 쓰겠다고 했어요. 로컬 전략을 우리는 이 위쪽에서 패스포트 유즈를 통해서 new local strategy를 설치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? 여기 있는 두 번째 콜백 함수가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다니까요. 그럼 그때의 유저네임으로 들어오는 값과 패스워드로 들어오는 값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실제 올바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비교해서 만약에 맞다면 이 세 번째 인자인 돈의 두 번째 인자로 false가 아닌 사용자의 실제 데이터를 주입해 주면 된다. 그러면 요게 호출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패스포트가 아이고 힘들어 serialize user의 콜백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고 그 콜백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누굴 줘요? 아까 우리가 주입한 이 데이터를 주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. 그럼 우리는 그 데이터에서 사용자의 식별자 값을 추출해서 d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 식별자 값은 어디로 간다? 이 세션 데이터의 패스포트 안에 있는 유저의 값으로 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즉, serialize user는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로그인에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세션 스토어에다가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serialize user인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. 그래서 로그인에 성공하면 누가 딱 한 번 호출되냐? 보시는 것처럼 serialize user가 딱 한 번 호출됩니다. 됐어요? 그 다음에 사용자가 로그인에 성공한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 아무데나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로그인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걸 체크할 때 패스포트는 deserialize user를 호출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리로드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? 여기 있는 이 코드가 호출이 됐단 말이죠. 페이지에 갈 때마다 다시 정리합니다. serialize user는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딱 한 번 호출되면서 사용자의 식별자를 세션 스토어에 저장한다. deserialize user는 그 저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것이 deserialize user다.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용자의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줬어요. 됐나요? 여기까지.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스스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. 안 그러면 뒤에가 힘들 수 있어요. 자, 그럼 우리 코드 좀 정리합시다. 여기 불필요한 거 지워버렸고요. 그럼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오케이, 알았어. 그러면 패스포트를 통해서 로그인에 성공했고 세션에까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으면 어떻게 로그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낼 수 있나요?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야죠.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.